안녕하세요. 오늘은 멍멍이와 함께 놀아볼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로버거든요. 오늘 집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 있죠? 강아지 인형이 제일 흔하게 많을 것 같은데 강아지 인형이 혹시 없으면 다른 인형도 관계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로버 멍멍이 인형과 함께 산책을 가볼 건데요. 우리 아이들의 신체 발달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하는 활동이에요. 자, 이 노래 안에 보면요. 바닥에 이렇게 앉는 가사,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 눕는 가사, 그 다음에 떼굴떼굴 구르는 가사,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멍멍이 노래라서 꼬리를 이렇게 이렇게 흔드는 가사가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 아이들이 해볼 거거든요. 걷고 뛰다가 바닥에 이렇게 앉고 또 들어 눕고 또 떼굴떼굴 구르고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네, 요 타이밍에 사실은 제가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꼬리 흔들기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sit down 앉고 lie down 눕고 roll over 떼굴떼굴 구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볼 거예요. 자, 이런 활동을 하려면 먼저 오, 우리 멍멍이랑 같이 놀러 가볼까 하고 우리 아이랑 같이 걸어보세요. 자, 왁왁 왁왁 하면서 거실을 크게 큰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걷다가 다리가 아파 좀 쉴까? Sit down 하면서 바닥에 앉고 바닥에도 한번 누워볼까? 멍멍이는 눕고 싶은가 봐. Lie down 같이 눕고 누우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장난하고 싶어. Roll over roll over rubber roll over rubber 이렇게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이런 활동을 먼저 아이랑 조금 몸놀이처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음악이랑 함께 할 건데 어머님들 음악 같이 들으시고 또 여기 악보 함께 보시면서 대충 어떤 활동인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악보 뒤로 멍멍이랑 함께 움직여 볼 테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노래 한번 익혀보세요. 자, one, two, ready, walk, walk along, walk along, walk along, Rover, walk along, walk along, walk along, Rover, walk along, walk along, walk along, Rover, sit down, lie down, roll over. Roll over, Rover, roll over, Rover, roll over, Rover, and wag your tail. Roll over, Rover, roll over, Rover, roll over, Rover, and hit the trail. 다시 일어나서. 자, 이번에는 달려가 볼 거야. Ready, run. Run along, run along, run along, Rover. Run along, run along, run along, Rover. Run along, run along, run along, Rover. Sit down, lie down. Roll over, roll over, Rover, roll over, Rover, roll over, Rover, and wag your tail. Roll over, Rover, roll over, Rover, roll over, Rover, and hit the trail. 자, 다시 걸어서. Walk along, walk along, walk along, Rover. Walk along, walk along, walk along, Rover. Sit down, 앉아서. Lie down, 누워서. Roll over. 자, 이런 재미있는 활동이에요. 자, 노래 가사는 어때요? 가사 보시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Walk along, walk along, walk along, Rover. Walk along, walk along, walk along, Rover. Walk along, walk along, walk along, Rover. Sit down 할 때 앉고, lie down 할 때 눕고, roll over. Roll over, Rover, roll over, Rover, roll over, Rover, and wag your tail 할 때 꼬리를 엉덩이를 막 흔들어줘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있으시면 그때 꼬리 흔드는 것까지 아이랑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활동은 이렇게 노래 가사 안에서 좀 움직임이 좀 바뀌는 이런 활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활동하기 전에 그런 각각의 신체 활동들을 한 번씩 이렇게 해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랑 즐거운 walk along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